7분 남았습니다. 더 댓글 레스토랑까지 7분. 그래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더 데크라고. 더 데크인가? 또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 얘도 아쉽나봐요. 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자. 도착해서 지금 더 데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이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저녁이라 그런지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 바람 진짜 많이 불어. 또 이 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태국에서 자고 있는. 맨 위층이 비가 죽이네. 이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약이 불가능할 것. 여기는 올라가서 밥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이건 뭐지? 샐러드 모양인데? 마지막 스테이크. 여기서 고기를 처음 먹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사진 찍는다 힘들어 죽겠네. 아, 난간이 장난 아닙니다. 난간이. 여행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애기랑 함께한 여행이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여기는 마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급스럽죠? 뭔가. 이거 똑같아요. 이거 갈아입고 이걸로 종을 울리면 온다고 합니다. 자, 일단 빨리 받아볼게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팁을 줍니다. 팁을 줬어야 되는데 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아니, 거기가 생각보다 와이프 말대로 좀 추웠어요. 이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추운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무서웠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콕은 안녕. 아, 진짜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돼. 이 미친놈들은 체크아웃을 안 하고 있어, 씨. 어디 간 거야? 너무 안 좋네. 아, 진짜. 별관이라서 그런가 봐.